네, 그런 말 할 걸.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승혜입니다. 언니, 이제 진짜 덥다, 맞죠? 이 무더운 8월. 이 8월 하면 언니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뭐, 이 무더울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여행을 떠나자. 아니, 노래 약간 이상한데? 야외 활동하는 거. 여행을 떠나야죠. 맞아요. 언니처럼 8월에 아 여름이니까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8월에는요 또 무더위와 함께 즐기는 축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대구 문화재 야행. 저 사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아주 그냥 확 꽂혔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화재 야행도 즐길 수 있지만 또 대구 국제 바디 페인팅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2008년에 개최된 이 축제가요. 지금 대구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 체험거리도 많다고 하니까 뭐 남녀노소 누구나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젊음의 축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여기 탐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구는 이렇게 매달 뭐 축제 그리고 또 즐길거리, 볼거리 뭐, 너무 판타스틱한 도시인 것 판타스틱하죠. 같아요. 판타스틱하죠. 진짜 대구는 1년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제들도 가득하지만요. 도심에서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요.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본방사수 얼음 아시죠? 아, 채널 얼음! 추워. 아, 대구는 한 골목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근대 골목을 걷는 투어 길도 있어요, 언니. 맞아요. 아, 저도 뭐 부산에서 왔지만은 아, 그거는 또 잘 알고 여러 번 가봤거든요.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오묘하더라고요. 역사 공부도 하고 또 거기다가 해설사 선생님을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대구 근대 골목 투어 1코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근대 골목 투어 자체가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아주 인정받은 투어인데 또 진짜 이 근대 역사와 현대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는 투어입니다. 총 5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5개 코스요. 아주 많아요. 또 1코스는 경산 감영 달성길, 그리고 2코스는 근대 문화 골목, 그리고 3코스는 패션 한방길, 4코스는 삼덕 봉선문학길, 그리고 5코스는 남산 백년 향수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코스만 해도 이미 읽다가 시간 다 가겠대. 이 5코스가요, 뭐 짧게 준비가 된 게 아니라 한 코스 골목마다 뭔가 아주 풍성하게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걸으면서 볼거리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1코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코스 뭐라고요? 1코스가 경산 감영 달성길. 이게 사실 코스 이름이 어려워. 언니 지금 코스 이름 어려워서 나한테 물어본 거다. 이거 진짜로 경산 감영 달성길. 사실 이 대구 사람한테는 뭐 경산 감영 공원 앞에서 보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서 어색하지가 않은데 언니는 입에 아까워서 자꾸 경산 영감길이라고 자꾸 옆에서 그래가지고 아,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영감 아니고 감영이대요. 언니 감영. 이 단어 안에 받침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경산감영 달성길. 그래서 이 외지 사람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1코스의 경산감영 달성길은요. 북성로와 서성로를 중심으로 우리 대구의 과거 지명이죠. 달구벌. 달구벌 그렇죠. 시절 풍경을 엮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달구벌이 어떻게 탄생이 또 됐고 그리고 조선시대의 이 행정 중심 도시의 그 모습도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근대사의 상업화의 모습을 쫙 이 거리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 맞아요. 거죠. 이 상업의 변천사까지 쫙 만나볼 수가 있는데 코스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원래는 2시간 반 동안 갔어야 됐던 코스가 지금은 2코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1A코스에 가면은 경산 감영에서 시작을 해서 향촌 문화관에 들렸다가 또 경찰 역사 체험관에 갔다가 일본 위안부 역사관에서 끝을 내고요. 또 1-B코스에 가면은 달성 토성에서 시작을 해서 대성사터에 갔다가 또 이상화 생가터에 또 갔다가 마지막 종로 초등학교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힘든데 언니? 이 코스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선정을 해갖고 또 출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있었던 공구 박물관은 이 1코스에서 제외가 됐고요. 네. 작년에 새로 생긴 이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의 모루 그리고 중구 수창동의 수창 청춘 펜션이 펜션 아니고 맨션.
언니 뭐 진짜 여행 가고 싶다는 언니 펜션 잡아놨어요? 좀 발음이 비슷해갖고 맨션, 우리 청춘 맨션까지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알차진 것 같아요. 또 이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정기 투어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문화 해설 선생님과 함께 이 길을 탁 떠날 수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냥 뭐 언제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 A코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1 B코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간까지 막 하고 설명까지 해주시면은 좀 비싼 거 아니야 생각하실 그러니까요. 수가 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 아, 참가비 무료. 그리고 15인 이상은 정해진 일정 외에 전화 신청도 수시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아, 너무 가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함께 만나서 가도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코스가 있을까? 아, 뭘 보러 가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1코스 투어를 확실하게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한 장소 함께 걸어볼까요? 일단 우리 승희 언니가 발음하기 어려워했던 경상가명 달성길에 있는 경상가명 공원부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진짜 조선시대 관청, 지금으로 말하는 이 시청이 있던 곳인데 이 터를 잘 보존해 놓기 위해서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공원으로 딱 만들어진 이 경상가명 공원은요. 원래는 경상가명이 상주에 있었고 그다음에 안동에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로 온 거거든요. 그만큼 대구가 사실 경상도의 이제 핫플, 이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시청이 그렇잖아요. 경북은... 저는 대구 경북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대구 경북, 프라임 경북. 그래도 이 경상가명공원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 그 공간만 둘러본다 이런 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문장 교대의식이나 또 타종 행사 같은 행사들이 또 열려요. 그냥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옛날엔 이렇게 했구나. 이 역사 공부까지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현대의 현장에서 또 400년 전에 그런 풍속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코스로 한번 가봐야죠. 네. 다음 코스는 또 대구 근대 역사관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특수은행이었던 조선 식산은행 대구 지점으로 건립됐던 건물인데 또 이게 르네상스 양식으로 또 조형미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역사관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 건물이 원형이 진짜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요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2011년에 역사관으로 빠밤빠밤 개관됐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면서 또 우리 젊은 분들도 사진 찍고 이렇게 하기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또 휴관이기 때문에 요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음 코스 바로 가볼까요? 또 달려볼까요? 또 걸어봐야지. 자, 다음 코스의 장소는요. 이 향촌동의 향촌문화관입니다. 얼마 전에도 또 소개를 했었죠. 이 향촌동이요. 사실 이 거리는 이 경상가명의 일부였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게 좀 거의 대부분 허물어지고 가게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번화가였었죠. 완전히 핫했다고. 여기가 제일 중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 중심지였던 곳이 해방 이후에는 또 막 음악 다방 같은 게 또 생겨가지고 전쟁 후에는 이렇게 피난 온 예술가들이 다 모이면서 이곳이 또 예술의 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가치가 더 깊었을까? 그거니 이 가치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또 여기에 있었던 백록다방 이 예술가의 또 이중섭 화가 이중섭 씨가 오셔가지고 담배 은박지에 지금 그 유명한 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사실 그때는 뭐 아유 아저씨 와가지고 어디다 그림을 그리는가 보다 소를 한 마리 그렸구먼 했을 건데 지금 언니 그거 우리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 알바 있었으면 나는 그거 챙겨놨을 텐데.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아쉬워가지고. 네, 이 다방이 그거 사랑받았던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층 이 여주인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주인들이 예술 문학의 조예가 깊어서 당시 이 지식인들의 대화 나누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하는데 지금 만나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좀 한지식하잖아 우리 언니. 지적인 여자거든요. 가서 이렇게 소 그림 그리는 거 보는 척하면서 소가
괜찮네요. 일을 잘하게 생겼네요. 하면서 좀 한 장씩 그거, 얻어가지고. 맞아. 그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참 생각하는 게. 하여튼 이렇게 또 네? 이중서화가 또 있어 지나갔던 그 또 그런 예술가들의 삼천동. 추억을 또 살짝 넘어가면은 이제 또 북성로가 있습니다. 아. 북성로. 또 이 북성로에는 일본인이 세운 미나카땡 백화점이 생겼었는데 와 여기가 완전히 화려하고 막 세상 아름다운 게 정점을 이뤘었대요. 1932년에 당시 엘리베이터가 있었다죠. 아, 깜놀. 그리고 맨 위층에 레스토랑. 지금의 아, 약간 그런 큰 백화점 이런 형태랑 비슷한 거잖아요. 32년도에. 그러니까. 와. 그리고 네. 이 북성로가 또 해방 이후에는 인근에 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미군 부대가 생기면서 대신동의 이 공구상들이 이제 북성로를 쭉쭉쭉쭉 옮겨오면서 북성로에 공구 골목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아, 지금의 북성로는 이제 상권 분산으로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만 역사 전통 마을로 또 조성 중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사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북성로 하면은 불고기랑 우동을 더 먼저 떠올려요. 솔직하게. 사실 이런 역사적인 것들보다는 먹거리를 더 많이 생각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길을 소개를 해주면서 아, 이런 역사적인 네. 곳이었구나 이런 역사적인 것들도 잘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또 공구 거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동생을 위해서 여기 좀 뭐 하나 더 유명한 게 있더라고. 뭐요? 조성조성. 뭐야? 공구빵인데 우리 동생이 좀 치료 좀 해주려고 고쳐주려고. 아, 공구로 나를 고친다고? 역시 독특한 언니. 뭐야 언니? 일단은 우리 잠깐 이거 좀 먹고 갈까요? 우와, 뭐야 뭐야? 이게 바로 이 공구빵이라고 하는 너트 모양의 오. 빵이고. 한 개 더 있네. 왜 욕심을 내고 아. 그래요? 하나 더 주지. 일단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이 3종 세트. 어머머머. 아, 사실 저도 요거를 요즘 그 인땡땡그램에서 좀 봤었어요. 아~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쭉 튀어나온 빵이 아니라 북성로에서 유일하게 남은 주물집이랑 협업해갖고 만든 거래요. 아 그래서 여기서 아. 빵틀을 그러니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또 공구상이니까 또 공구 또 딱 모양을 딱 살려가지고 일단 좀 먹을까? 우리 말 너무 많이 해서 약간 허기진데 좀 먹어볼까? 맛있어요? 물 먹고 싶다. 아, 맛있다. 사과 되게 달달하군. 생각보다 나는 생각보다 오이 땡기지? 생각보다 목이 막히네. 네, 이제 또 걸어서 좋은데요. 빵 다 사드겠는데? 조금 더 걸읍시다. 체험할 거니까요. 네, 경찰 역사 체험관인데요. 아, 여기는요, 이 대구 중부 경찰서에서 유치장을 활용해갖고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이 대구의 경찰 역사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몽타주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문, 족적 짓기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신기하더니 약간 사실 몽타주 하면은 범인의 모습을 막 그려내는 이런 거잖아요. 왜? 과연 우리는 가서 누구의 몽타주를 내 마음에 체포하고 싶은 사람? 나 그럼 가서 승희 언니 그려가지고 언니한테 선물해줘야겠다. 내 마음속으로 널 가두겠어. 자 이제 열심히 또 돌아서 도착한 곳입니다. 또 이 종로 초등학교에 있는 최재우 나무를 또 보셔야 됩니다. 이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민족 종교 동학의 창시자죠. 최재우에서 비롯된 나무인데 당시 또 이 조정에서는 이 동학이 민심을 혼란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재우를 잡아가지고 대구 감영에 가두고 아하. 아미산에서 처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종로 초등학교에 있던 이 400년 된 나무가 최재우의 옥살이를 곁에서 지켜봤다 하면서 최재우 나무라고 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뭔가 사실 그냥 한 학교에 평범하게 심어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역사를 알고 듣고선 또 딱 그 나무를 생각하니까 뭔가 슬퍼지기도 하고 의미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아,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SNS들을 막 봤어요. 근데 최재우 나무라고 검색했을 때 뜨는 글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그냥 학교에 있는 나무구나 하고 지나갔던 네. 그냥 의미 없이 느꼈던 나무인데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나무라는 걸 좀 알고 보시고 많은 분들이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조금씩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부터 좀 해야겠어요. 반성했다 진짜 내가 역사도 모르고 말이야. 언니 이제 최재우 네. 나무 지나서 또 어디 가면 되죠? 자 이번에는 달서문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문터는요, 대구 읍성의 4대문 중에 서쪽 문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서문터구나, 그래서 서문터. 네, 서문터. 근데 이 친일 관료 박중양이. 부들부들 부들부들 일본 상인의 이 출입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구 읍성을 다 허물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 문이 사라지고 이제 표지성만 남아 있는 좀 뭐 아쉽죠. 예, 네, 표지성만 남아 있습니다. 아유 분해라. 아유. 근데 지금 이 공간이요 상권이 크게 발전하면서 어디가 됐냐면 바로 서문시장이 됐습니다. 와. 이 달서문터가 서문시장이 된 건 거죠. 아. 서문이 있던 곳에 이제 시장이 생긴 거죠. 아.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서문시장을 또 이제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 한 군데 들릴 때가 또 있죠. 네. 또 이 삼성 상해의 예터에 들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너무나 알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 S그룹의 모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삼성 상해 창립자가 당시 그냥 대구에서 사과랑 포항에 있는 건어물을 수출해와서 진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별땐 국수를 만들어가지고 이 S그룹의 기반을 다졌다고 해요. S그룹의 기반이 국수에서 다져졌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S그룹 하면은 진짜 그 서울 강남에 엄청난 규모의 그걸 가지고 있고 뭐 이 막 지방들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그때요, 그 당시에는 이 삼성상의 건물이 5평 남짓한 사무실이었어요. 그 공장도 되게 조그맣고 국수기계 있는 되게 작은 공간이었고 뭐 전화기 하나 있고 막 진짜 작은 협소한 공간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S기업이 된 거죠. 야, 여기 가보면요. 지금 2001년도에 이 삼성 상해를 뭔가 이 터전을 기념해갔고요. 그 당시에 그 건물 모양을 딱 축소해놓은 그 모형을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왠지 여기 가면 언니 뭔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곳에 가면은 아, 나도 우리 S그룹만큼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도 언젠가 사업하게 되면 가죠 뭐. 자, 언니. 네. 이제 드디어. 이 코스의 거의 다 왔나요? 마지막입니다. 이 코스의 마지막. 와, 마지막. 마지막은 바로 달성공원입니다. 아, 여기가 사실 일제에 의해서 조성된 공원이거든요. 맞아요. 일제에 의해서 이제 조성이 된 다음에 1967년에 대구시에서 대공원으로 이렇게 새롭게 재단장을 했는데요. 좀 이렇게 싹 이 과정이 있어요. 옛날에 원래 부족 국가였던 우리 달구벌의 성터였다가 성터였구나. 예, 그 달성 서씨가 또 함께 이렇게 모여 살았던 그 대대로 살았던 그런 사유지였다가 그 다음에 이 조선시대 때 국유로 딱 귀속이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일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공원으로 형성을 한 거죠. 아, 와, 스토리가 길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은요, 뭐 1300m의 성벽 산책로가 있고 또 여기 가면 언니 코끼리도 있어요, 알아요? 동물원이 있어. 코끼리 있어. 동물원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향토 역사관 등이 있는 대공원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달성공원을 그냥 동물원. 이라고만 솔직히 생각하고 지냈어요. 네. 근데 뭐 다른 것보다도 사실 한 탁 그 곳이 한 장소가 뭔가 대대로 또 집안이 한 집안이 막 터전을 잡고 살았고 거기다가 공원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다는 거는 터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터가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언니 대구가 진짜 그래서 그런지 한국 전쟁에서 피해가 굉장히 적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근대문화 유산이 잘 남겨져 있는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야. 좀 맞아요. 더우면 어때? 이렇게 저기 넘치고 살기 좋은데. 사실 역사 이야기가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요. 과거를 알아야 우리의 현재도 다시 볼 수 있고 또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골목골목 타임머신 타고 여행하듯이 다녀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언니 이렇게 우리가 근대 골목길 1코스 투어를 촥 끝내고 나니까 난 여기 가보고 싶다. 난 저기 가볼래. 난 여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뭐 덥더라도 시원한 거 하나씩 챙겨들고 야외에서도 이 문화 공간들을 알차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밌는 소식 많이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끝까지 본방사수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네. 솔직하고 담백한 대구 이야기. 사이다처럼 톡 쏘는 대구 이야기. 대구로 말할까? 같으면!